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 생활의 내공이 깊어갈수록 아내들은 자신이 혹시 심각한 의부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뭘 하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의심부터 품고 이것저것 캐묻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야 당연히 편치 않겠지만 이렇게 매번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아내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부증이 걸렸다 해도 시원치 않을 아내의 이 의심병의 씨앗은 도대체 누가 뿌린 걸까요? 오늘은 아내의 의심병과 남편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애할 당시에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도를 속여서 사기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의 이런저런 유치한 거짓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남편의 거짓말은 연애 시절에서부터 있었죠. 그날 밤 손만 잡고 자겠다고 수없이 약속해놓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그 거짓말이 대표적입니다. 하, 그 일만 없었어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쵸? 후회 막심인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믿습니까? 거길 왜 따라 들어가? 하여간 얼마 가지도 않아 들킬 것이 뻔한 그 거짓말을 해대는 남편들을 아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걸 순간을 모면하는 순발력이나 뭐 재치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싶지만 남편의 그 유치찬란한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결혼 생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이 아둔한 남편들은 모르는가 봅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몇 가지 기본 욕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심리적인 거죠. 우리가 욕구 그러면 몸으로 뭘 하는 성적인 욕구를 딱 떠오르는데 그거는 바로 남성적인 생각이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욕구란 대부분 다 심리적인 겁니다. 돈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또 다른 한편은 남편은 모르는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두 영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모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기본 욕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렇게 보자면 오늘은 그 아내들이 갖고 있는 남편이 모르는 욕구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솔직함과 개방성을 원합니다. 그것이 욕구예요. 그것이 부부가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죠. 사실 정직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튼튼한 부부관계를 위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남편들은 청소년 시절 거짓말로 부모님께 용돈을 더 타내던 그 잔기술들을 결혼 생활에서도 마음껏 발휘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잔기술이 부모님께 잘 먹혔던 것은 다 알면서도 눈감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들의 솜씨가 뛰어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 이후에도 이 못된 버릇 버리지 못하고 부모님께 하듯 남편들은 허튼 잔기술들을 독심술과 육감을 장착한 아내에게 써먹는 데서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애초부터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신혼초부터 남편들이 시작하게 되는 그 흔한 거짓말은 바로 이제 곧 집에 갈게. 모임 다 끝났어. 집에 간다. 일어선다. 이 거짓말을 믿고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잠도 못 자고 거실에 앉아 온갖 불길한 생각을 꾹꾹 누르면서 사고 없이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새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별탈 없이 귀가한 남편이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불안함에 졸이던 마음은 사라지고 아내는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이 10시냐? 늦으면 늦는다고 제대로 얘기하면 될 것이지
온다 온다 하면서 지금 이게 몇 시냐 세상에. 전화 통화할 땐 곧 끝날 것 같아서 그랬다는 남편의 그 한심한 변명이 아내의 속을 더 뒤집어 놓습니다. 야 씨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이 상황에서. 아이씨 진짜. 이런 유의 거짓말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으면서 배사 회식이 있었다고 하거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 가야 한다거나, 아이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만 남편 지인들의 일가 친척들은 모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병이 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줄이 세상 하직하고 있죠. 참 기구한 친구들을 뒀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은 삥탕치기 위한 것들이죠.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남편들은 애들처럼 거짓말을 해댑니다. 저도 결혼 첫 해 연말 보너스를 받고서 이 돈의 일부로, 아주 극히 일부로 기타를 하나 샀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 선후배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락밴드를 했었거든요. 일렉 기타를 사줬지만 이게 또 음악에 따라서 악기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어쿠스틱 기타가 필요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보너스가 나왔네? 연말에. 그래서 하나 샀죠. 헐렁헐렁한 거짓말에 이내 보너스 나온 것도 걸렸고 기타 산 것도 걸렸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게 우리 큰애가 낳기도 전이니까 그게 24년이 넘게 흐른 거죠. 아내는 아직도 제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타박합니다. 우리 가정엔 사면복권조차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거짓말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아주 많은 거짓말을 더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뽀롱을 나게 되는 거죠. 결국 사건은 하나인데 그 곁에 포도송이처럼 거짓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 이런 아내에게 해대는 거짓말은 사소한 거라서 들켜도 머리 한번 뭐 극적극적 되면 끝나는 일일 수 있겠으나 아내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내도 같이 사소하게 에이 자식, 거봐 자식아 들켰지, 야 이 새끼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골묻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남편의 정직성과 그 개방성은 아내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내에게는. 아내들에게 남편의 거짓말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정서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쭉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와 달리 여자는 심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마음이 열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는 아이 뭐 몸이 먼저 가는 거죠. 이런 여자의 심리에 남자의 거짓말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 심리로는.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거짓말의 끝판왕은 외도를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이고, 그 거짓말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아내의 신뢰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끝내는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솔직함과 개방성을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때만이 온전하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재량권도 주고 자율성도 복달아 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하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아내는 이내 남편의 자율성을 거둬들이고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좀 그럴듯하지만 뭐 쉽게 말하자면 남편의 결혼생활이 아주 깝깝해진다 이겁니다. 아내에게는 그 거짓말이 천성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든 문제 회피를 하려는 거짓말이든 더 나아가
아내를 위한답시고 하는 그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솔직함과 개방성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아주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습게 알고 잔머리 굴리다가는 저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으로 딱지가 붙어서 참혹하게 살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의 가훈은 정직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